지금 보시는 건 중국에서 포착된 아무르 표범의 모습입니다.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북동부에 7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로 추정되는 멸종 위기종인데요. 화면으로 자세히 보실까요? 한반도와 러시아, 또 만주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 널리 분포했던 아무르 표범이 중국 북동부 지린성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이제 아무르 표범은 희귀동물이 돼버렸는데요. 이렇게 어미와 새끼 표범의 모습이 같이 촬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. 아무르 표범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했던 한국 표범과 유전적으로 100% 일치하는 종인데요. 한국 표범은 일제시대 사냥 정책 때문에 크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잡힌 기록은 1970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.